어머니가 나를 만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병풀을 이것도 누나는 다 근데 저는 만물 사실 책을 읽었다는 나는 그리고 이걸 눈빛을 쫙 써서 나한테 줬는데 머리 볼 건 없어 한국어 이제 끝났어요. 오늘 선생님들 계획이 없는데 지금 완전 정상이에요. 완전 정상이에요. Thank you.
알았어. 아니, 어, 아직 멀었어. 조금만, 조금만 더, 나는 먼저, 먼저, 하고. 18수까지 쓰는 게? 이 사진은 혀를 하지 않는데, 손이 저런 게 안 통해.
예, 시간 관계상 우리 참석하신 분 우선적으로 하신 분한테 예, 시간을 남기면 안 되니까 예, 바로 진행하는 걸 하고요. 우선은 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우주도 돌고 사람도 돌고 온 만물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원천적인 모형이 바로 원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분자고 분자의 원소가 저기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예요. 이 원자가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원자가 움직이는 모양. 원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우주 전체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선이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도는 게 아니고 움직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없어요. 정원이 없고 꽈배기로 예. 타원형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도는 게 자, 저게 태양이에요. 이게 중앙이 태양인데 지구가 이렇게 행성들이 돌면서 따라가요. 태양이 저렇게 움직입니다. 우주 은하계 속을 은하계에서 한 중심에서 3만 년 광년 햇빛으로 3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이 태양이 움직이면서 행성들이 저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원 그냥 원으로 도는 모양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은하계가 돌고 이걸 관찰해 보니까 태양도 돌더라 앉아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었어요. 저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꽈배기로 돌더라. 시속 7만 킬로, 초속 200 킬로, 초속 300 킬로, 20 킬로, 초속 20 킬로 달려요. 지구는 초속 460m로 돌고 있고 자, 이 꽈배기로 돌아요. 꽈배기로. 그래서 지구축이 27,000년 정도로 해서 지구축이 예, 이 세차운동이라 해가지고 북극이 달라져요. 북극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달력을 정확하게 한다라도 오차가 생깁니다. 영으로 딱 안 떨어져요. 계속 뭐가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365일, 366일, 360일, 360일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100년마다 또 하루를 빼야 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400년마다 한 번씩 뺀다든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 저 2억 2,600만 년 걸려요.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태양이 여기 태양이라면 우리 은하계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2억 3천만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50억 년 됐으니까 한 20바퀴 돌았죠.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한 20바퀴 돌았는데 500만 년 해봤자 인류가 태어난 게 탄생한 게 500만 년 해봤자 얼마 안 됐다고요. 그래서 우주 속에서 보면은 그냥 지구는 하나를 콩알보다 더 작아.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3일승구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역법을 중심으로 제가 역법 또는 이 천부경에서 유추되는 파생되는 역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2011년도 12년도 경에 제가 민들레 아카데미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주역 박사가 나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오행이 무슨 오행성이 무슨 오행이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이 사람. 아니 오행 맞죠. 왜? 왜냐면은 오행으로 할 때 색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지구상에는 오행을 수화목금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가 특이한 기가 있단 말입니다. 특성. 그것이 하늘에도 있거든요. 수성은 검게 보여요. 왜? 태양을 가리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햇빛을 받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태양의 반대편을 보기 때문에 항상 검어요. 그래서 수성이 흙에 속해서 수방향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화성은 불그스름하게 보여요. 붉다는 뜻에서 화성이라는 거고, 목성은 또 푸르게 보여. 푸르하게. 그래서 목성이라는 거죠. 금성은 햇빛을 받는 방향이 바로 지구에 비치기 때문에 억수로 밝아. 누구 갈까? 그래서 태백성. 금성을 태백성이라고 하는 거고. 토성은 또 누리끼리하게 보여요. 그런 식으로 특유의 기가, 색깔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별 이름을, 행성 이름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오행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도 오행이 있다 할 때는 오행성이 있다는 것이고, 땅에도 오행이 있다는 것은 수화 목금토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오행이 있다는 것은 오장육부 할 때 오장 또는 오부 그런 식으로 맞춰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수에 해당하는 것이 신장, 콩팥과 방광 이런 식으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의 진리가 원리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지와 사람이 원래 하나다. 원래 같다. 같은 데서 출발해서 같은 데로 계속 무한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부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천부경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천부경과 파생역원리 제가 한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가 많죠? 한 20페이지 되죠? 30페이지네요. 이거를 1시간, 2시간 내내 한다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최소한 한 5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칠판에다가 대략 이 목록을 적어놨는데, 목차를 34가지 정도 적어놨어요. 우리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부경에 나와 있는 글, 글은 한글로 아니고 상형 문자가 발전된 문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천부경의 글의 특징이 뭐냐?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 첫째, 어조사가 없습니다. 즉 알맹이 글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 읽을지가 아주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만약에 논리에 맞으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천부경을 어렵게 설명하면 무한히 어려워요. 철학적으로. 근데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저는 원천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그래서, 글자에 물론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글자 자체의 뜻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문 순서로 되어 있어요. 한문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써오던 문장입니다. 갑자기 새롭게 생긴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생겼을까? 중국은 한문으로 된 문장이 옛날부터 쓰여져 왔어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썼단 말입니다. 말은 그러면 그 당시에 어땠을까? 그렇게 되잖아요. 말은 문장보다, 글보다도 더 오래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활하다 보니까 의사표시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그림이 간략화되면서 글자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소리 글자인 한글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단순화돼가지고 자음과 모음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소리 글자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불가합니다. 원래는 상형문자예요. 기억은 굽어 있는 모양이고 리얼은 있다. 이어져 있다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붙어 있으면서 떨어진 모양이에요.
리얼은 굽으면서 붙어 있으면서 떨어지는 모양. 이게 이제 동작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걸으다, 구르다, 나르다 할 때 리얼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뭉쳐져 있는 모양. 머리, 특히 머리. 머리에서 보면은 둥글긴 하지만 그래도 뭉쳐져 있는 모양이다 해서 미음으로 머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음은 뭉쳐져 있는 듯 하면서도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릇, 그릇을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뭉쳐져 있는데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입, 그죠? 그 다음에 히읗은 서 있는 모양, 이렇게 서 있는 모양. 원래 사람 인자를 히읗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글자로. 그 다음에 지읒은 위에 지궁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집할 때, 강문조선시대 때 집이 글자가 있습니다. 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글자가 있습니다. 요걸 읽으라면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유성은 시옷, 유성은 시옷에다가 이 기둥, 기둥, 기둥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요. 요게 사다리, 요게 방이, 방이고 요거는 지붕이고 요거는 기둥이고 요거는 사다리 올라가는 거, 요게 집이에요. 요게 지금 변해가지고 우리가 집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집이 옛날 집이 저래 돼 있어요. 네, 밑에는 저 벌레나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집은 이렇게 된 글자가 있습니다. 당구조선 시대 때 글자예요. 그 말이 집으로 지금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 시옷이 요거는 시옷, 유성 시옷이고 얘는 이고 요거는 비읍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요것이 이렇게 변했을 뿐입니다. 지읒으로 집, 지붕이 있잖아요. 집. 만약에 이거를 지붕을 이을 때 용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읒에 가깝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옛날 이 집을 집이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집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이런 글자다가 글자들이 엄청 신이 많습니다. 신도 그래, 신. 원래 집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집신이, 지신이 딱 보면은 이게 시옷 모양이고 집신 딱 지신 그다음에 여기 길쭉하게 이제 신이 신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 뒤꿈치 뒤꿈치가 이게 니은이에요. 요거는 니은 니은이 여기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요거는 니은 니은 이게 상니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신 되는겁니다. 신 요게 집신이에요. 원래 당조선 시대 때 집신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이거 신이잖아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문자를 가르토 발음으로 읽었다. 정음으로 읽었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상형문자에는 가르토 정음에 정음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숨어있다. 녹아있다. 섞여있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나무목 이것도 실제로는 나무목을 그려놓고 나무로 읽든지 목으로 읽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글자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2년도 경에 제가 국화원에서 강의할 때 한 40글자를 제가 선보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부도 그렇고 어미모, 어미모 보세요. 어미모. 어미모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미음이에요. 하이 오잖아. 뭐. 이렇게 읽어도 뭐고 저렇게 읽어도 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거부터 뭔지 읽어. 어. 엄마. 아버지구도 똑같으니까요. 아버지구. 요게 비어. 옛날 글자는 이래요. 이건 해초리. 이게 오른손에 해초리 들고 있는 모양이야. 애를 가르친다. 애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매를 드는 모습인데 요게 비어. 우잖아요. 구. 아버지구. 그 다음에 아, 아빠. 이렇게 돼. 이런 글자들이 엄청 신이 많습니다. 중국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글자들이에요. 우리 가르토를 읽었다니까 왕 똑같아요. 왕도 왕. 왕. 지금은 이렇게 왕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주나라 때는 금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도끼야 도끼. 왕이 도끼.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그게 아니고 요 이전에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읽으면은 우왕 돼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잘하게도 만벌게도 뭐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설명할 거 엄청 쉽죠, 그냥. 아, 여러분, 원래 딱 숨어 있어요. 이런 글자들이 원초적인 글자들이 엄청 실이 많고요. 1, 2, 3, 4, 5, 6, 7, 8, 9,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기하죠. 이런 걸 알려면은, 그래도 은행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쭉 입문을 해야 됩니다. 국어에도 어느 정도는 국어를 해야 되고, 의문 현상도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자들을 읽으려면은, 가림돌을 알아야 된다, 이런, 그런 말입니다. 글자가, 원인 글자가 갖고 있는 형태가 이거예요. 요거는 건문이고. 자, 그래서, 한글, 정음과 상형 문자는 원래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발음을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요. 그게 1, 2, 3, 4, 5, 6, 7, 8, 9, 10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8월 8일 때문에 8이에요.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선 무로부터 시작합니다. 읍설문대 우리 천부경에는 주제어가 1입니다. 이. 이런 일인데 한이라 그래. 한. 그 한이 낮게 한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전체를 하나라. 전체. 온전할 전자. 전일이라 그래. 전일. 전일. 온전할 전자 전일. 요게 원래 이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게 한이에요. 그러면 문은 뭐일까요? 문은. 문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글자를 분석해 보세요. 파자로. 옛날에는 이 글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이게 장작을 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불화자예요. 이게 뭐냐면 화장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화장시키면은 제로 남고 연결 흘러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설문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상대적인 무당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그게 읍설무입니다. 근데 읍설무도 처음에는 이게 아니에요. 저기 갖고 온 우리 농원 선생이 선 읍설무를 보면은 갖고 온은 춤추는 모양이에요. 이 소매를 들이운 차이로 춤추는 모양이다. 춤을 출 때는 있어요. 근데 춤을 멈추면 춤이 없어지잖아. 사라져 버리잖아. 그게 읍설무구나. 원래는. 근데 나중에 읍설무구 글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무다. 왜? 한은 절대적인 유기 때문에. 무는 상대적인 무입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인 무는 없어요. 우리 천부경 사상에 원래 다 있다는 거야. 원래 다 있는데 변해가지고 다른 걸로 변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지 원래 다 원래는 똑같다는 거야. 원래는 근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근본은 하나다. 거기서 만상으로 불어나서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천부경입니다. 그 중에서 일시무 일은 전일이고 무는 상대적으로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하나다. 그것이 변하는데 안 보이는 상태도 있다. 그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봐. 상대적인 무다. 그러면 상대적인 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낮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상대적인 유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여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 그게 무란 거예요. 자, 무는 상대적인 무다. 그 다음에 이 일은 일시 무시 일은 전일 일이 시작의 근본이다. 거기서 뭔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없었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마카 펜이 처음에는 없었어. 근데 어디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란 거고 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음영으로 표시하면 보이니까 양이고 안 보이니까 영이고 저기 음이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무는 상대적이고 유는 자, 이런 절대적인 유 상대적인 유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적인 유는 전체고 전체와 완전한 하나고 상대적인 유는 낱개로 하나 둘 다 한대 하나 그렇게 보십시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일시무시일 석 상극할 때 석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나무목자에다가 나무목자에다가 도끼근자예요. 쪼갠다는 겁니다. 쪼갠다. 쪼개니까 삼극이다. 자 여기 삼극에서 나중에 극자도 이야기할 게 있지만은 극은 무극과 유극이 있어요. 무극과 유극이 나눌 수 있어요. 자 삼극은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진 거다. 원래 주위에 가신 분들은 대극하면은 엄청스럽게 어렵게 쓰면 못 알아들어요.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태극은 쉽게 말하면 주역에서는 시작이 한 거예요. 태극은. 태극이 시작도 맞아요. 왜? 자, 봅시다. 뭐,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가 딱 생기면 이게 태극이야. 태극은 태극인데 하나거든. 하나는 무극입니다. 나중에 그걸 이야기하겠지만 태극할 때는 절대적으로 태극은 무극과 같아요. 무극이 바로 태극입니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개, 일. 일은 무극이란 말입니다. 왜? 나눌 수 없거든. 그런데 일은 일과 일.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양 태극. 요게 2입니다. 음양 태극. 그 다음에 천지인, 음양 중으로 나누면 삼태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시작도 아니고 뭐죠? 나눈 거예요. 크게 나눈 거다. 왜? 극자가 나눈 극자예요. 극자가 이 나무고 이 극자는 원래 도끼 극자에다가 나무 토막이 하나로 된 거를 쪼갰다는 소리예요. 크게 나눴다는 거예요. 중앙을 짜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쪼개는 거는 이게 저기 나무를 쪼사가지고 쪼개는 게 있고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중앙에다가 내리치면은 딱 짜개지잖아요. 반으로. 그런 식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건. 무극은 극이 없다는 것이고 유극은 극이 있다는 소리야. 자, 삼극은 천지인.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요거는 원천적인 삼극이에요. 삼태극. 이거는 보이지 않는 삼태극입니다. 원천적인 삼태극. 예. 무의 상태인 삼태극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형체가 있는 삼태극이 바로 보이는 삼태극이에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입니다. 그 원리가 순서대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태극이 어떻게 돼요? 일적, 시거, 무게, 화, 삼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가 모여서, 이제 이 하나가 모여서 할 때는 이게 낱개예요, 낱개. 유극, 태극. 이게 무극인 원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유극인 일. 근데 이 유극은 일은 또한 무극이 돼요. 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유극이고 상대적인 무극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일 자체가. 합육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삼 합육이라 했잖아요. 이 대삼이 바로 일적식거 무게화삼 할 때 화삼이 대삼이에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대삼이란다. 대삼. 그 대삼이 뭐냐? 바로 물질, 물체인 대삼, 천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운동하는 거 맞죠? 저게 대삼이에요, 사실은. 사람도 대삼이에요. 근데 천이삼, 지이삼 할 때, 인이삼 할 때 삼은 바로 하늘에도 천지인이 있고 땅에도 천지인이 있고 형체가 있는 사람한테도 천지인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천지인으로 하면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니까 음양중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하늘에도 음양중이 있고 땅에도 음양중이 있고
사람한테 따라 음양정이 있어. 얼마나 쉽습니까? 하늘의 음양정은 뭐예요? 태양, 양이고, 달은 음이고, 별은 중이고, 중에 뭐가 있어요? 오행이 있잖아요. 수학과 목토. 그 다음에 땅에도 있어요. 땅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나누잖아요. 이 음양을 나눌 수 있어. 그리고 그 조화로 생긴 마물이 있잖아요. 생물, 동물들. 예.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있잖아요. 사람도 음양중을 나눌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자녀들. 자녀들은 아직 남성, 여성이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중으로 보는 거예요. 중도 음양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느 것이 더 세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음양중으로 옛날에는 천지인을 음양중으로 다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풍두칙승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생칠팔구 요거는 뭐냐? 자, 합육은 천이, 지인이가 음양중으로 되어 있는데 중이 생기기 위해서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 음양을 합한 게 육이고 거기서 생긴 게 각각 중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섯 개에서 음양 여섯 개에서 7, 8, 9, 중, 중, 중이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에도 중, 땅에도 중, 사람한테도 중.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행성, 그 다음에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과학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이 천부경을 우리 옛날 깨치신 분이 이 천지의 이치는 자 이게 탐구하다 보니까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게 왜 그럴까? 원리를 파다 보면은 이런 원리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즉 귀납법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정의를 내려. 그게 정의를 내는 게 연역이 연역법으로 다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원리를 조합을 해. 그래가지고 대원칙을 세워. 그게 연역의 시초잖아요. 요 밑에서 연구한 거는 귀납법으로 연역 정의를 도출하는 것이고, 연역법은 정의를 내려놔야 거기서 다시 풀어 해치는 거예요. 근데 천부경은 바로 먼저 귀납을 다 통해가지고 다 통해버렸어. 그 다음에 천부경을 딱 논해놓은 거예요. 설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모든 원리가 종교나 정치, 문화가 다 원리가 파생되는 겁니다. 예.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은 진리경입니다. 나중에 생긴 뭐 역이나 이런 것이 천부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천부경은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과연 얼마나 그 글쓴 사람의 말씀하신 분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느냐, 그건 상당히 어렵지만은 저는 원초적인 제가 또 한문을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생칠팔구는 아까 말씀했죠. 자, 대삼이 합하면은 육이고 대삼이 육에서 이제 생기는 게 대삼이 낳는 것이 칠팔구고 대삼이 운행하는 것이 삼사고 대삼이 성한 고리를 이루는 것이 오칠이다 이렇게 됩니다. 대삼이 이때는 주어예요. 대삼은 형체가 있는 천지. 모든 하늘 우주도 저 천체도 돌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고 사람도 돌 수 있어요. 사람도 사실은 다 돌고 있어. 그리고 원자도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원자들이 전자가 계속 돌고 있고 원자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죠. 다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서기전 3500년경에 발길이라는 스님이 시를 읊은 게 있어요. 아사달 신신인가? 하여튼 거기서 제사 천지를 지내고 시를 읊은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원각이다. 원각. 원각. 둥글다는 것을 깨달아요. 모든 것이 둥글다. 원각. 원각. 모든 마물은 둥글다. 다 둥글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원자도 둥글고
천체도 둥글게 돌고 있고 사람도 각이 앉아있어요. 각이 긴 거 있습니까? 분명히 보면 다 둥글어요. 아무리 저기 네모라도요 미세한 차원으로 돌아가면 둥글어요. 왜? 전자가 돌고 있거든. 전자가 전가 빙하고 돌고 있다니까. 각을 지가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돌고 있어요. 아무리 뾰족하더라도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면 둥글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악만래, 이건 쉽게 다 이해되죠. 하늘에서 불어나가지 5,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이것이 무게화상으로 되어있는데 3이 왜 어떻게 해서 3이냐면요 이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추상적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1023, 723, 123입니다. 1023, 123, 음양, 양음, 음양, 양음. 중중중인데 양음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양음,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게화상 했지. 11적 10급. 자, 10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리상으로 어떻게 돼요? 10은?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될까? 여기. 10, 11, 12. 여기 수리상으로 그렇게 돼요. 대보세요. 11은 다음이 2가 돼요. 10, 12는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9가지에 다 녹아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천이상, 지이상, 인이상입니다. 3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지인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도 그래요. 100은 또 여기 들어가겠죠. 200은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리가 1, 2, 3, 4, 5, 6, 7, 8, 9까지만 수리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게화상이면서 대삼이 되는 것이고 대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운행 법칙을 거쳐서 5, 7이라는 고리를 이루는데 그 5, 7의 고리를 증명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고리 있죠. 고리.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 이게 뭐냐면은 황도, 청구적도 이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태양이 도는 궤도 모양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그게 성관 57이에요. 왜 57이냐? 원은 중앙을 중심으로 돌게 되면은 사방, 전후, 좌우, 이게 사방이고 중앙까지 5입니다. 이게 5라는 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입체가 돼요. 입체. 이렇게 되면은 상, 하가 되어져서 입체가 됩니다. 그게 9이죠. 9, 9, 9. 9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후, 좌우, 중, 상, 하. 이게 우주 전체의 모습. 우주에 올라가면은 방향이 없어요. 그냥 일곱 방향만 있습니다. 기준을 잡은 때부터 일곱 방향만 있어요. 지구에는 사방, 동서남북, 전후좌우, 팔방, 12방 계속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기준점이 없어요. 지구는 우리가 쓰여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하늘 올라가면 기준점이 없어요. 서로 중심이 돼. 그래서 일곱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체 구조로. 만악만래는 이제 다 아시고 만번 가고 만번 와도 뭐라고요? 부동분입니다. 만악만래 용변 부동분. 서임은 변하지만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그 근본이 무진분이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끝이 없고요. 그죠? 그 천부경이 명제가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무심본이다. 부동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동본이라고 했지만은 변화무상하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본은 안 변하는데 용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서임은. 그래서 변한다도 맞고 변하지 않는다도 맞는 거예요.
서임은 변한다. 금보는 안 변한다. 이거죠. 자. 아까 그걸 설명하다가 처음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글자를 다시 써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너무 어려워요. 이 극자가 원래는 도끼로 크게 나누는 모양인데 이걸 꺾극자로 해버리거든. 꺾극자. 그죠? 꺾극자로 지금 많이 쓰죠. 끝이다, 끝, 끝. 그럼 태극은 뭔 뜻이냐, 이게. 거기네, 끝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렇게 되거든. 시작하고 끝이 어떻게 다르죠? 이게 그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크게 나누다. 그래서 천지인으로 이 우주 만물을 천지인 세 가지로 크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나눈 방법을 온 만물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만 그래요. 사람도 천지인 그리고 영각생 영혼백 정기신 이런 식으로 다 삼분법으로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은 정기신은 줄임말이고 영혼은 영혼백의 줄임말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생각, 영각생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 이런 말이 줄임말인데 원래는 세 가지로 이야기해야지만 두 가지로 다 줄여서 이야기해요. 음량으로 할 때는 이제 이게 원래 중국도요. 중국 철학에서도 원래는 삼 천지인 삼 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이라 사성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왜 음양으로만 계속 흘러왔다니까. 태어복희 저기 태어복희씨 그분도 원래는 천지인을 가지고 팔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역으로 흘러오면서 음양으로 밖에 이렇게 흘러가버려요. 원래는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만든 그게 이게 그래서 개가 세 개가 있잖아요. 개가 효가 효가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천지 이런 식으로 돼요. 개 형성은 물론 밑에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서 바탕입니다. 바탕 그 다음에 생긴 거 그 다음에 생긴 거 이런 식으로 8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우리가 더 관념적으로 만들게 되면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정실을 만들 수 있어요. 8개와 8개를 합치면 나중에 6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88, 64.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주역이 만들어진 때가 서기 전 1100년경이에요. 주나라가 설 때. 그런데 그보다 더 200년 이전에 당군조선에는 8개 상중론이 있어. 중상론. 8개 상중론인가? 8개 상, 중, 중은 겹친다는 뜻이에요. 요게 주나라로 흘러가가지고 주역이 된 거예요. 다시 보면. 64개가 된 거예요. 그게 단기고사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나라 주역이 당군조선으로 들어왔죠. 그때 당군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은 혹시 무민하겠구만. 이렇게 됐다. 단기고사에 다 나와요. 그래서 주역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천부경에 원래 비춰봐가지고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간편하게 간략하게 수학적으로 확률을 만약에 말한다면은 56% 정확합니다. 왜? 네, 괴가 순서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고 기억은 100% 우주 진리에 맞게 돼 있어요. 순환 원리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주역은 배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100% 안 맞습니다. 물론 그 논리는 있어요. 있지만은 천북의 원리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6억, 무극. 아까 1은, 1극은 무극입니다. 왜? 나누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무극을 표현할 때 이렇게 무극을 표현해요. 자, 그럼 1극은 뭐냐? 시작과 끝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요거 펼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1이에요. 1. 처음에는 이 1이
모양이 리얼자 모양이죠. 리얼자. 리얼자 모양. 그러면은 여기 읽으라 그러면은 알리알알알알알 이것이 을되고 을이 전성 모양만 되면은 일이 돼요. 일. 어문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육억은 뭐냐? 1도 6억이 그죠? 상대적으로. 6억은 거기 없다는 거고 1억은 거기 있다는 건데 1은 6억도 되고 6억도 돼요. 요 경우에 나눌 수 없다고 볼 때는 6억이고 시작이라 봤을 때는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묘한 숫자인데. 그래서 원래 원천적인 것은 하나이거든. 하나하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무는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저기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쉽게 무는 상대적으로 없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태극. 자, 주역에서 아까 간단하게 태극은 뭐냐 했을 때 태극을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태극을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랬어요. 자, 태극을 끝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극은 뭡니까? 무극. 끝이 없음이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럼 끝이 있다는 소리가 돼버려. 무극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나눴다. 이렇게 지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음양을 나누면 음양 태극. 음양 중 천지인을 나누면 산태극.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정통 태극에 대한 상식입니다. 중국은 관념적이고 우리는 바로 현상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이 이게 음양 중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음양만 있으면 소멸되면 끝나버려요. 근데 음양 중 중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연속됩니다. 무한히 순환하게 돼요. 자, 반극이 바로 이태극입니다. 이극. 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반극.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 내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다.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태극. 그런데 거기서 음양중이 있어. 서양철에게 정반합, 정반합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이란. 양, 중. 양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정립이 됐어. 천부경을 말씀하실 때 이미 세상에는 해, 달, 별 다 있고 지구에 바다, 육지, 만물 다 있고 남자, 여자, 아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삼이구나 이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반납만 있으면 은 아, 음양 두 가지만 있겠구나 하는데 아, 새벽도 있고 화문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중이거든. 태양이 있으면 태음이 있는데 중이 과연 뭘 가리키느냐? 그게 바로 수화목공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음양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사상이죠. 이? 사상에서 또 분화가 되면 팔계가 되죠. 이? 그럼 오행은? 오행은 어디서 나왔어요? 음양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음양 중에서 이 중에서 음양 중 이 중이 다시 또 음양으로 분화돼 가지고 중되기 때문에 다섯 개가 나옵니다. 여기는 태양과 태음이 없습니다. 오행에. 사상에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있어요. 근데 소양 소음이 바로 중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중인데 음양 중이 바로 음양 중이 두 개로 분화된대요. 그래서 세 개로 하면은 이 중이 다시 분화를 하면 또 두 개가 생기잖아. 세 개가 생기잖아. 이게 합하면 다섯 개예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천지 이게 양음이에요. 상하고 되고 상하. 그 다음에 수화 목 건 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 중인데 요것이 또 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것도 중이고 요거는 진짜 중앙에 있는 중이고 요거는
양, 음과 양의 사이에 있는 중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도 음양중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음양중으로. 그거를 이제 오방에다가 배치시키고. 자, 그래서 사태극은 크게 나눠서 천지인 또는 음양중으로 나눈 거예요. 사태극이구나. 음양태극은 아, 이극, 반극이구나. 원은 무극이구나. 나눌 수 없으니까. 나눠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곱도 아니,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극은 이렇게 나눠져요. 자, 하늘을 왜 하늘이라 하나,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을 표시할 때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선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면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구로 표시할 수도 있고 사실은 표현을 못해요. 근데 태양을 보니까 둥글거든. 아, 하늘도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둥글둥글 하니까. 자,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아, 시작을 했는데 그럼 끝이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를 하면 여기 1이 돼요. 1. 그죠? 그 다음에 끝을 두 개를 만들어. 그럼 여기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을 시작과 끝을 세 개를 하면은 이게 여기 3이 되죠. 자, 요거는 아까 알, 을, 1 이렇게 변했다 그랬어요. 요거는 2, 요거는 3이라는데 요게 서, 서잖아요. 서, 서 이렇게 변합니다. 어머니 석삼으로 할 때 서, 소로 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뭐냐면은 디귿, 디귿이에요. 요 디귿, 디귿이 바로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가림돌을 읽어보세요. 디귿, 디귿이 두 개가 있다, 디귿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예, 네, 한번 읽어보세요. 디귿이 두 개가 있어요. 디귿이 두 개가 있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몸을, 기본 몸을 대. 잠, 잠 있을 때는 기본 몸을 대줘요. 그러면 다다 또는 다 또는 상디귿이니까 딱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디귿이 리얼로 변해요. 다리예요. 다드가 있어요. 바그다드. 이렇게 박자예요. 박다, 바그다드, 다드가 다, 땅이란 뜻이야. 달. 우리말로 지금 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어로 다드라고 발음한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따잖아요, 따. 땅지 할 때. 나중에 희엇이 붙고 영어로 바뀌어버려요. 따지야. 그 다음에, 요것이 달을 익히는데 요게 요렇게 변해요. 아래가자는 나중에 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들이야, 들. 그 다음에 이게 원숭 모음에 일어나면 둘이에요. 둘이야, 둘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게. 일. 일하고 요거 소리가 아잖아요. 아. 그죠? 아. 요게 많이 이어져 있어. 안. 그 다음에 결과만 되면은 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안으로 발음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 하나를 안으로 발음하는 경우. 영어에도 있죠. 불어에도 있죠. 다 있어요. 원. 원이 어디서 나오냐. 불어로는 앵, 윈너 그래. 원이란 말이에요. 원. 한. 원래는 안이야. 그것이 우리는 지금 한으로 발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둘은 한, 한나. 이거는 자, 하나를 발음을, 세게 발음한 건데, 니은을. 한, 하나,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뭐죠? 둘, 이렇게 되죠. 셋, 이렇게 되잖아요. 둘, 더블, 둘. 고대, 고의 두블이죠, 두블. 그게 지금 둘이야, 둘, 둘을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두블 되잖아요. 이게 두블이야, 더블이야, 더블. 발음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서이, 서리, 둘이. 그 기본음은 비슷비슷해요. 영어나 우리말이나 기본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어원이 어디서 갔다고요?
고에서 갔다 저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 둘 셋은 지금 우리가 발음한 것이고 원, 투, 쓰리는 영어로 지금 변했는데 원래는 안, 둘, 설, 서리, 서리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서의할 때 서의, 아까 이 숫자가 서의가 돼요. 이게 리얼이 첨가가 돼, 서리. 이 리얼이 살아있는 우리말이 있어요, 설은. 설은 할 때 리얼이 살아있어. 설은 세한. 3 곱하기 열이란 뜻이야. 다시 시작하는 열이란 뜻인데 세 번 그 뜻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둘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땅이고 들이고 둘인 거예요. 서희는 서희 서자가 몸이 커져 의에서 어로 커졌다가 이게 서희. 지금 사투리에도 있어요. 서희라 그래요. 세설 경상도 사투리. 서희가 서리가 되고 그의 리얼이 살아있는 말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너희도 살아있어요. 그죠? 경상도 말입니다. 그런데 마흔은 왜 너흔이 안 하고 마흔을 할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1, 2, 3이죠. 이게 바로 미음이 사획이거든요. 이게 마흔입니다. 마흔. 마흔이 살아있는 거예요. 넷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다스, 시는 다스 한의 주말이고 예수는 여섯 한의 주말이고 일은 일곱 한의 주말이고 여덟은 여덟 한의 주말이고 아흔은 아홉 한의 주말이에요. 발음이 쉽게 변한 상태예요 지금. 자, 그렇게 1, 2, 3은 이렇게 된 거고 달까지 나왔어요. 서기까지 나오고. 자, 사상. 사상 다 아시잖아요. 태양, 태호, 소양, 소음이 사상입니다. 태양은 해고, 그 다음에 태음은 달이고,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소양은 불이고, 소음은 물이고, 그래서 우리 태극이 뭐예요? 태극. 우리 태극의 사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사상이잖아요. 요 사상이 오게 천지 수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태양이에요. 해입니다. 해. 사실은 태양. 태양. 요거는 태음. 태음이 달이잖아요. 수는 달고 화도 달잖아요. 요게 사상입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태국 기억은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주역으로 바뀌면서 이거를 여기 중앙을 봐가지고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불은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린다니까. 음양을 바꿔버려. 인간의 눈으로 중앙을 쳐다보고 바꿔버려. 대원칙을 벗어버립니다. 물론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 물이 끓으면 불과 같아, 성질이. 그죠? 불도 조그만 불은, 불의 효과를 못 내죠. 조그만 불은.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 성질은 있다는 거죠. 불은 불이 어디까지나, 물은 물은 어디까지나 물이 되단 말이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좀 인상하지만, 남자! 어른 애가 고추가 달려있으면 남자잖아요. 성격이 아무리 차분하고 부끄러움을 타고 해도 아 남자지 했습니까? 양이 음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중성을 거쳐서 바뀌면 몰라도.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차분하고 또 예쁘게 생기고 해나오니까 여자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대원칙은 있다는 겁니다. 주역이 그렇다는 거. 주역이 중앙을 봐가지고 음이나 양에 따라서 물을 불로 양으로 해버리고 불을 음으로 해버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물론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사상. 자, 오행은 아까 사상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음양에서 나왔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는 건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양이라고 하면은 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조화를 이루면은 이렇게 사상으로 변합니다. 그죠? 사상으로. 여기 태양이고 태음이고 소양이고 소음이 되는 겁니다. 기본을 보세요. 여기 양이고 음이고 음입니다. 이게 천지 화수 이게 수예요.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더 괴를 늘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탕은 음입니다. 바탕은 기본 바탕은 음이에요. 이거는 양이고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 되는 겁니다. 태양, 태음 나머지 이거는 중인데 다시 또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이고 이게 물이라는 겁니다. 사상이 우리 태극에 남아있는데 사상도 원래 8개에서 지금 생략된 거예요. 8개니까 원래는 아까 2개에서 하면은 태양 태음 4개가 되는데 8개에서 우리 지금 태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4개는 생략하고 4개만 표시한 겁니다. 자, 오행은 여기 지금 8개로 나왔잖아요. 자, 아까 여기서 여기에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여기 중입니다. 자, 양, 여기 중이. 여기서 다시 분화가 됩니다. 여기서 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고 이게 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개가 불어나기 때문에 8개가 되는데 양음중 그래서 요거는 요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게 오행이고 태양과 태음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상 차원하고 오행 차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 수화목금토는 8개하고는 달라요. 자, 아까 참 방향을 그려갖고 이야기했잖아요. 천지, 태양, 태음, 수화목금토 이것이 오행이다. 수화목금토 이건 어디서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이게 배당된 게? 하도낙서? 그죠? 하도. 하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도는 오행으로 나타낸 역입니다. 태오복희 역은 8개 역은 예, 태양 태음이 다 들어가 있는 8개 8상의 역이고 오행은 태양 태음이 빠진 오방역이란 말이에요. 오행역이란 거죠. 양 중인데 중을 또 양음중으로 그렇지 음양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양음중 이게 이제 숫자로 배당되면은 또 왔다 갔다 해요. 자 봅시다. 1, 2 하면은 양음 돼요. 3, 4 하면은 양음이야. 5, 그 다음에 6, 7, 8, 9, 10 이게 저기 하도거든. 하도의 숫자예요. 수리. 그래서 음양이 바뀌어져요. 1은 양이고 6은 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세종대왕 때 한글 자음 모음을 설정할 때 양을 천으로 표시하고 음을 지로 표시하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음양의 대비성인 것이고 오행은 사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태양과 태음이 없는 상태의 중이 분화돼 가지고 다섯 개로 정리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오행. 그런데 이 방향을 설정할 때는
오행을 줄을 서요. 중앙까지 합해서 중, 동, 동서, 남, 북, 중 방향을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상을 가지고 오면 안 하죠. 사상은 실제로는 이 태국기역을 보면요, 순환역이에요. 순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은 땅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방향이 나오는 것이지 원래는 순환이거든요. 날씨, 시간 흐름, 시간 흐름. 태호복 기억은 시간 흐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시간 흐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태호복 기억은 즉 땅에서의 방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태양은 우리가 보기에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이 아니죠.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위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왔을 때 그게 남쪽이죠. 사실은 남쪽으로 가리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대입을 하는데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치는데 이걸 북북성을 중심으로 하면요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게 바로 중앙에 있는 게 태양이 도는 모양이에요. 오늘 그린다는 게 태양이 빙글빙글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주의기예요. 태우고 기억은 이렇게 돌아. 이렇게. 태우고 기억은 우리 이렇게 돌아야 돼. 근데 주의기를 해석하면서 주의기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 태우고 기억을. 보온만 저기 뭐랄까 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윷놀이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이 이렇게 돌고 있어. 지구에서 봤을 때 아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고 있다니까. 우리가 농악놀이 할 때도 이게 기본이야. 왼쪽으로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오행은 말씀드렸고 칠정 아까 육합 말씀드렸네요. 들었죠. 칠정. 칠정이 뭐냐? 일곱 개 비리란 뜻이에요. 비리, 정. 정이 뭐예요?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정치한다. 돈다는 뜻. 칠정 일곱 개 비리, 돈다는 뜻. 그래서 칠정 운천도라는 용어가 있죠. 자, 칠정이 뭐냐? 아까 일곱 방향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원래 무극이 있고 아, 여기 있어요. 자, 중심도 무극이에요. 중심은 어디까지나 중심인데 못 찾아. 어디가 모른다. 몰라. 중심은 어떻게 보면 허상인데 있긴 있어. 근데 못 찾는단 말이야. 중심을. 그래서 무극이고 중심도 나눌 수가 없어요. 1도 못 나누지만은 중심도 못 나누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중앙에 갖다 꽂아서 이 중앙이를 하나 했을 뿐이에요. 어디가 중앙인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북극성이라 보고 북극성은 아니고 북극. 지구에서 봤을 때 북극. 그 다음에 천지인. 또 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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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삼입니다. 천지인이 삼이에요. 대삼이란 말이에요. 형체가 있는 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요게 사예요. 요게 운삼사입니다. 운삼사 돌고 돌아요. 그냥 돌아버려. 어디로 돌아냐 이렇게 돌아. 윷놀이판이 요렇게 놀아요. 그죠? 물론 자 그 점수에 따라서 요렇게 돌기도 하고 요렇게 돌기도 하고 하여튼 삼각형을 이루면서 도는 게 따지고 보면 전체로 보면 둥글고 그죠? 그 다음 이걸 보면 사방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돌기도 하고 그죠? 천지인이 다 숨어있죠. 그리고 요게 천지인 음양 양음중 요 중에서 오 요게 음양 요게 전부 다 칠 운삼사 성환오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어. 그림이 너무 작네요. 저게 바로 윷놀이판의 원형이에요. 북두칠성이 도는 모습을 28수로 나중에 대입시킨 게 바로 윷놀이판입니다. 북두칠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게 대입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천, 지, 수, 화, 목, 토, 금 이렇게 대입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에 일월 수화 목금토를 대입을 해놨어요. 여기 언제 나오냐면요. 물론 그 앞에도 있었을 건데 제가 확인했어요. 어디서? 천문주초에서. 지금 알려진 천문주초 말고 그 이전에 거 천문주초 내가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수화 목금토. 이게 바로 일월 수화 목금토 아닙니까? 응? 우리 일주일 달력이라고요. 북두칠성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명명돼 있어요. 요것이 어떻게 돈다고요? 하루에 4대를 기준으로 돈다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식으로 4대 4등분 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0년 100걸 돌고 있단 말이야. 뭐가? 북두칠성이 계속 돌고 있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왜?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게. 자, 여기서 지구가 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북두칠성을 보니까 북두칠성이 이렇게 도니까 지구도 이렇게 도네. 그렇게 했을까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일신고를 알아야 됩니다. 3일신고. 3일신고. 3일신고 진리효인. 인물훈에 보면은 발대신기 성통공하신. 발대신기가 뭐냐? 발대신기. 발대신기가 뭐냐? 원각이라 했잖아요. 그죠? 원각을 하신 분이 누구나 돼 있다고요? 한우 할아버지가 원각을 하셨어요. 그걸 누가 찬양을 했다고요? 발길이 선생님이 찬양을 했어요. 그게 원방각경 또는 태극경이라고 해요. 거기에 원은 무극이다. 1이면서 원은 1이고 무극이다. 네모는 방으로서 이 반극이고 각은 삼으로서 태극이다. 원래 태극은 삼태극을 태극이라. 음량은 그냥 음량 태극이지 삼태극이 아니라 말이야. 그냥 태극으로 할 때는 보통 지금 우리가 음량 사상에 젖어갖고 태극하면은 음량 태극만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삼태극이 원래 진짜 삼태극이에요. 진짜 태극. 음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량 중에 다 한꺼번에 있다니까 같이. 자, 뭐 지금 말씀드릴 게 뭐였죠? 방금 말씀드리려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하다 깜빡 지구가 도는 거 원각 그 다음에 지구가 도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발대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기자, 털 기자잖아요. 털, 털이 뭐예요? 골격이잖아요. 기계할 때 기계가 뼈대가 있으면서 서 있잖아요. 사람도 뼈대가 있죠? 근데 뼈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기밀이에요. 기밀, 비밀. 신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우리 몸속에 뼈를 안 보이게 한 것은 신이 숨겨놓은 비밀이라.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쪼개야지, 살을. 그죠? 살은 안 보입니다. 물론, 자, 도통을 하게 되면 보여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대신기가. 자, 어떤 경지냐? 발대신기의 경지는, 이 기는 바로 신이 숨겨놓은 비밀이라 되어있어요. 우리가 생명체가 탄생한, 저기 생기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어떤 기운이 있어. 그 다음에 바탕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털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몸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형체, 형이 보입니다. 그런 순서로 만물이 만들어져요. 즉 뭐냐? 사람을 만드는 기운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 그러면은 바탕은 이거잖아요. 바탕. 그죠? 여기서 아, 골격이 나타나. 골격이. 응? 골격이 나타나. 살이 붙어있고. 골격이 바로 기라는 거예요. 뼈부터 문제 생깁니까? 사람 생길 때? 울렁울렁하잖아요. 처음엔. 살이 생기고 뼈대가 형성이 됩니다. 오성육부가 완성되면서 체가 되죠. 몸을 이루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형이에요. 밖으로 보이는 게 형이고 원래 원천적인 것은 몸이고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가 결집이 돼가지고 바탕이 이루어지면서 골격이 생기고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을 알게 되는 것이 성통공안의 경지입니다. 성통공안. 천일신공에는 성통공안이라 되어 있어. 요 경지를 한웅 할아버지 박달라를 내려와서 개천을 하실 때 요약한 승구가 있어요. 일신강충. 일신강충. 성통 뭐라고요? 성통 광명. 광명이야. 광명. 그 다음에 한 땅에서 내려오셨어. 제세유화 홍인간 이렇게 됩니다. 수도로 수행을 해가지고 일신이 내 몸에 내려와서 꽉 찼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통을 해버려. 성통광명. 본성이 광명을 통해버려. 네? 밝음을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악명인이죠. 천국에서 말하는 악명인. 인중천지는 인내천이고 악명 인중천지는 신인합일이고 이렇게 돼요. 인중천지일은 인내천 천인합일이고 악명인중천지일은 신인합일이에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통광명은 악명인 성통공안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발대신기를 하려면 이 경지가 돼야 돼요. 그냥 일반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없는 겁니다. 요 경지가 돼야만 발대신기를 이를 할 수 있는데 그 발대신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길을 이 대신기를 크게 신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요. 또는 큰 신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신기가 뭐냐? 신기를 본다. 그다음에 듣는다. 안다,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누가 주석을 했냐면요, 대진국 시대 발해 시대 때 대조용 승무공황제 때 이마상이란 분이 자원대분강 자수대분강 문적은 감을 하시던 평장사 배설 하시던 저기 이마상이란 분이 해석을 했는데 발대 신기는 바로 신기를 본다. 듣는다, 한다, 행한다를 주석을 했어요. 풀이를 했어요. 자, 본다가 뭐겠어요? 본다. 본다. 본다가 뭐냐면은, 삼일신공은 천부경을 풀이한 겁니다. 삼일신공의 주된 경전이 천부경이에요. 그리고 참전계명은 또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또다시 366조로 풀이한 겁니다. 모경, 모, 어머니 경이란 천부경.
풀어져요. 단절된 게 아닙니다. 경전이 달려지면서 풀이해놓은 겁니다. 자, 본다는 것은 삼일신고 제일 첫 장에 천으로 해놨어. 천. 천은 어떻게 해놨냐면 재환할 때는 임금제자인데 이제 하느님의 대리자예요. 화신한 임금을 재라고요. 재환, 너희 오가의 무리들아, 창창빛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상하 사방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 없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다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허허 공공하지만은 무부재 무불량이 다 이렇게 나와요. 전체를 하늘을 표현한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 다 전체가 하늘이란 말이야. 보이는 것도 하늘이고 안 보이는 것도 하늘이에요. 그거를 풀이하는 게 다시 참제경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즉 형체가 없는 하늘과 무형지죠. 형체가 있는 하늘을 또 구분해놨어요. 그게 뭐냐? 보이는 하늘은 해, 달, 별처럼 그런 거고 보이지 않는 하늘은 하늘의 하늘이다. 그게 바로 천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아, 엄청납니다. 이걸 밝히는 경전이 없어요. 참전경의 그렇게 기록이 되죠. 아, 하느님을 증인을 해놨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알지 못하고서는 증인을 못 내려요. 그죠? 자, 본다는 것은 바로 텅텅 빈 것을 본다는 겁니다. 뭐가? 모든 만물이. 이것도 텅 비어 있어요. 이것도 텅텅 비었어. 우리가 볼 때는 꽉 차 있잖아요. 그죠? 텅 비었다니까? 그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 바로 야구장에 가면은 야구장 있잖아요. 중심에다가 야구공을 놓고 이 야구의 원자핵이요, 핵. 원자핵, 아까 돌고 있었잖아요, 원자핵. 전자가 어디로 돌냐면은, 관중석을 돌아, 관중석을. 이 공간은 뭐예요? 텅 비어 있어요. 다 보여. 이 정지 인류는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만물의 속을 다 보는 거야. 뼈가 있는 것도 다 보여. 뼈도 다 텅텅 비어 있어, 사실은. 금덩어리도 다 비어 있다니까? 속은. 전자와 원자의 거리는, 그 알맹이 크기에 비하면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우주 자체도 99% 비어있습니다. 아무리 해달비면 하도 텅텅 비어있어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인체도 그러고 모든 마무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앞을 가리면 안 보이지. 비어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본다는 거고 그러니까 앞뒤 속까지 다 본다는 거고 듣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온 만물이 다 있잖아요. 제각기 소리가 다 있어. 그걸 다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지입니까? 관세 보살의 경지죠.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 그것보다 더 윗단계죠. 사실은. 우주 만물의 소리를 다 들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다. 이게 바로 무의 경지입니다. 무란 것은 이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본다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천부경은 과학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미리 안다는 거예요. 예측. 미리 측정한다는 게 예측이죠. 예언서입니다. 왜? 과학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나와. 그걸 천부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철학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다. 우주 천체의 움직이는 운행 자체가 과학이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 자체가 과학입니다. 과거를 하면은 현재를 알고 현재를 하면은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컴퓨터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온갖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경지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선몽 꿈으로 저기 안 적 있죠. 한 번씩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신기가 있어서 한 번은 그런 한 번쯤 그런 느낌을 아마 가실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아 진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게 많아잖아요. 꿈의 여신이라는 뭐 전달한 자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발대신계의 경지에서는 다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그 다음에 행합니다. 이 행한다는 게 바로 신을 부린다는 거예요. 한옥 할아버지께서 21일 만에 신을 부려요. 수행을 하면서 21일 만에 숟가락 하나를 드시면서 신을 부려요. 신을 부린다는 것은 내가 최고 신이기 때문에 하급신을 부리는 거죠. 하느님을 부를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면 밑에 있는 보좌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을 분신을 만들어. 분신을 만들어 가지고 행합니다. 저기 손오공처럼 홍길동 분신법처럼 그런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능이죠.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통공안자, 성통광명자, 악명인, 철, 밝을 철자예요. 밝음을 터득한 사람. 밝음에 오른 사람이 악명인이고. 이 저 천부경 해석할 때 악명인을 놓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삼일신고를 안 읽어봤기 때문에. 삼일신고를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인중천지 하면은 사람 안에 천적이 있는 건 맞죠. 맞기는. 요거는 단순히 말하면 인내천이고 사람이 이거 다 늘이다. 아 맞어요. 왜? 우주의 원리가 사람 안에 다 있잖아요. 사람이 음량에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아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아 유전인자가 어디 갑니까? 그죠? 우리가 몸 미네랄이 다 땅에 있는 것이고 공중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에너지를 받았잖아. 태양에. 그런 식으로 다 있는 건데 원래 맞아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허전해요. 왜 악명인인 중천지냐? 왜 악명인이라 했을까? 왜 악명인이라 했을까? 이거예요. 바로 태양이라 이게 태양. 뭘까요? 뭘까요? 사람의 본 마음이 원래 태양이야. 그대로 본다놨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명입니다. 이 안자는 오르랑자예요. 밝은 안자도 되고 오르랑자. 명에 오른 사람입니다. 밝음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밝음의 도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경지가 되면 바로 발대신기의 경지다. 모든 만물의 속을 다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세상 만물의 소리를 다 듣고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중국 변화 보면은 이따가 파리로 변해가 날아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중국 놈들이 아주 이게 과생심해가지고 실제로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가르침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삼일신고 독법에도 이런 유사한 풀이가 있어요. 3만 번을 읽으면 질병이 물러가고 뭐 7만 번을 읽으면 짐승들이 순복하고 10만 번을 읽으면 병기를 피하고 병장기를 피해버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칼이 어디 날아오죠 다 알아. 그러니까 피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366만 번을 읽으면 이 366개의 혈이 서로 연주를 하듯이 기운이 그냥 하늘과 다 통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환골이신 신으로 변한다는 신. 하나님으로 변한다는 게. 그래서 신인합일입니다. 신인합일. 삼일신고의 핵심 요지가 신인합일이고 천부경의 핵심 요지가 악명인 신인합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홍익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홍익만이잖아요. 천부의 핵심적인 실천방안은 홍인간이죠. 천부는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는 거고 그 하늘의 이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제세이와 홍인간 또는 홍인간 이화세계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제를 안고 있는 게 홍인간 이화세계 제세이와입니다. 홍인간 물론 저 제세이와 홍인간하고 홍인간과 제세이와 두 개가 조금 뉘앙스 뜻이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삼국유사에서는 제세이와 홍익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당국이 안에도 제세이와 홍익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나철 선생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했습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했습니다. 요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세이와 홍익은 아까 일신강 중승통광명 제세이와 홍익강 그랬어요. 한옥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땅나라로 내려와 가지고 개천을 하신 게 바로 제세이와 홍익강이고요. 세상에 내려오신 거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 제세이와 홍익강 하신 거고, 당군 할아버지는 이미 개천을 이미 돼 있었어. 아시겠죠? 당군개천이란 말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당군개천은 개천이란 뜻에서는 맞아요. 네. 다시 하늘에 돌을 펼치기 때문에 홍익관 말은 맞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군개천이 아니고 한운개천이에요. 한운개천은 바로 제세이와 홍익관이고 당군개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화세계는 이미 개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홍익관을 해서 이화시게 한다. 이화가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세이화는 뭐냐면요, 한옥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경전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다 가지고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웅족과 홍족, 호족이 전쟁을 하니까 먼저 평정하기 전에 가르침을 줘. 그래서 너희들 인간 되어라. 짐승같이 부르고 인간대라 하니까 가르침을 세 가지를 주면서 곰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지고 백성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왕비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호속은 깨울러가지고 습성이 사납고 깨울러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어. 추방형을 당했어요. 모사를 안 당했어. 추방형을 했다니까. 그 당시에 형벌이 있었습니다. 추방형. 우리 이제 홍익인간 사상이 참 이게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용서를 빌면은 조금 용서해줘 그럼. 그게 허점이야.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그죠? 그게 엄청세게 맞죠. 역사적으로. 황제 현우는 지구천왕한테 도전해가지고 신하를 굴복했어. 그래가지고 300년이 평화시대가 이어져요. 그런데 유전인자가 나타난다. 요 임금이 다시 진쟁광이 돼. 그래가지고 당공 왕궁이 섭정하던 나라를 침범해서 왕성을 점령해버려요. 기습전. 그래가지고 당군 할배가 그때 성 밖에서 순방정치하고 있었어. 그때가 38살. 아이고 이거 돌아갈 데가 없네. 왕성은 점령당하고 거기에 임금이었던 홍제. 홍제가 당군 할배의 외조부입니다. 홍제가 연세가 많았는데 전사해버렸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요. 엄청난 역사 비싸거든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책에만 있어, 기록에만. 당군, 저기, 조선시대 때, 이때 전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 왜? 요 순이 성군인데, 그렇잖아요. 순이, 요 임금이 당군 한금을 쫓아내서 전쟁에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기록이 부도져 있는 겁니다. 홍익인간 사상으로 당군왕금이 요임금을 살려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서기전 2357년에 갑진년이 이때 요임금이 당나라를 세워요. 어떻게 당나라를 세우느냐?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복행인 지라는 제지를 공격해서 쫓아내버려요. 뭐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고. 뭐 죽겠다 봐야 돼. 자기 유복행을 쫓아내고 천자가 돼요. 천자. 전쟁을 일으켜서 천자가 됐기 때문에 이는 역천자야. 응? 하늘의 순리를 그르쳤어.
그런데 욕심이 돼가지고 온 사방을 다 침범해요. 그래가지고 구조를 설치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면은 단웅국이라고 있어요. 단웅국. 이건 이제 역사 시간이 되어버리는데, 자, 단웅국. 이 단웅국이 뭐냐면요. 박달단자에다 고문자거든. 배달나라 왕족과 저기 천왕족과 곰족이 합해진 나라예요. 누구냐, 어느 나라냐면 바로 염제신동국입니다. 염제신동시 나라가 나중에 치우천왕한테 서기전 1697년에 갑자년에 평정을 당해가지고 단웅국이 돼요. 그때 보이진 천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망의 아들 제괴입니다. 괴. 거기서 다시 5대를 내려와요. 1대에서 8대를 내려오다가 단웅국이 되고 1, 2, 3, 4, 5로 내려와요. 그래서 총 13대예요. 요 5대가 홍제입니다. 홍제. 홍제. 홍제라 그래요. 홍제가 누구냐면 바로 거불단 한웅의 장인입니다. 초수로 따질 때 그래요.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당운 할배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외조부입니다. 홍제는.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서기전 2357년에 강문왕건 외순자를 선정을 시킵니다. 그게 단웅국입니다. 웅시국입니다. 웅시국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웅시국. 웅시의 나라입니다. 웅시 나라에 임제신웅시와 고시 출신 후손이에요. 고시의 후손이죠. 고시가 나중에 강시가 되고 다 빨라져요. 강시가 최초 아닙니다. 저기 우리 강정사 선생은 강시가 최초다 이런데 그 전에 태호복기시가 바람풍시고 그 전에 고시가 있고 그 전에 황공시, 청공시, 흑소시, 백소시가 시성에 치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부들지에. 자, 단웅국의 5대의 홍제, 홍제를 대신해서 습정한 분이 바로 당문왕검입니다. 14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24년간 습정을 했어요. 습정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 정치를 펴는 사람이에요. 위임을 받아가지고 습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때 요인검이 이 나라를 4번을 침략합니다. 그게 역사기록 없어요. 부도제만 있어요. 꼭 있습니다. 제가 이 책 갖다 놨는데 단서대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인검이 전쟁 광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따먹게 하는데 원래는 삽동반도 이렇게 있어요. 이 삽동반도 지역에 여기 염제신동국이 당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구에 청구 쪽에 삽동반도 지역이 청구라 그래. 태산 있잖아요. 태산 그 중 중심지로 해서 단웅국이 있었는데 원래 그 또 나라가 태호복기 나라예요. 원래 진제국이라 하는데 그걸 이 나라가 염제신동국이고 그걸 또 이 나라가 단웅국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습정하신 분이 이제 당문왕검이야. 요 임금이 기습 침략을 해가지고 서기전 2334년에 기습 침략을 해가지고 왕성을 점령해서 그때 홍제가 전사합니다. 그때 당문 할아버지는 외곽에서 순방 정치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성을 점령당해버렸는데 왕성을. 그래서 급하게 적근 800명 적근에 800명만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저 삼천리 떨어지나 송악을 아사다 하얼빈을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때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그 먼 길을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높은 산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리랑은 한이 비친 내려온 노래거든요.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글자를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하지만은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보면은 바로 당문 할아버지께서 이런 전란을 맞아가지고 백성을 어쩔 수 없이 남겨놓고 가야 돼. 응? 그래야만 훈련을 기억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첫 것만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10년간 국력을 기릅니다니. 10년 후에 요임금을 치러 갑니다. 누구를 보내요? 순임금의 아버지하고 순을 환포로 삼아서 수천 명을 이끌고 보냅니다. 요임금을 치라, 토벌하라. 무조건 치라는 게 토벌, 토벌이 뭐예요? 먼저 성토를 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미쳤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벌은 그냥 가서, 물론 이제 토벌 정벌도 있긴 있어요. 토벌이라는 것은 말씀 원자가 들어가잖아요. 먼저 성토를 하고 항복할래 말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시가 이제 순임금의 아버지야. 수천의 군사를 데려가 정예부대, 정예부대예요. 일당 수천이. 황하를 가까이 오자마자 요임금이 굴복합니다. 신하로. 그게 부도지 기록돼 있어.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겁니다. 평화 시작된 거예요. 그때 요임금이 천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비록 전쟁으로 박문왕님께서는 진란을 당하고 백성들 다 이렇게 지금 다시 백성을 다 회복했어. 예. 그때가 바로 당문조 왕건 태평시대입니다. 요승 태평시대가 아니라고요. 요승 태평시대는 바로 중국 역사가 왜곡한 겁니다. 자기들 나라 역사만 언급을 했지 당문왕건에 대해서는 싹 빼버렸어요. 없어. 그리고 순임금의 역사에 대해서는 가상사로 다 묘사를 해놨어요. 원래는 정치사입니다. 왜? 요시가 당문왕건의 사부격이면서 천사예요. 대리자예요. 대사라, 대사, 지금으로 말하면. 요임금을 감시감독을 했다니까요? 요임금은 조공을 바쳐야 돼. 조공을 어디서 바치겠어요? 장단경이에요, 장단경, 장단경. 장단경이 뭡니까? 감출 장자에다가 당을 감춰놨어요. 당나라, 요임금을. 너 여기 와서 한 번씩 수동하고 공부를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천자가 된 겁니다. 당군조 세계에 보면은 장단경이 일찍부터 나와요. 초기부터 나온다니까. 그거는 요임금을 굴복시키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역사의 비상이다. 안 나오죠. 잘 표시가 안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은 아, 요임금이 진정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당군왕건한테 굴복하고 신하가 되었구나. 그래서 천자로 승인받았구나. 그런데 요가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은 순을 꼬세요. 순이 원래 당군조선의 신하잖아요. 요임금을 추려갔던 유물이라니까요. 근데 이 순이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요에 붙어서 습정을 하게 되고 요를 유폐시키고 자기가 천자 찬탈합니다. 천자 찬탈자예요, 순은. 그 기록이요, 중국 기록에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왜곡된 중국 역사만 계속 기록을 다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순이 요임금을 부도지면 요임금을 유폐시키고 자기가 이제 천자장이 됐어요. 자기가 즉위식을 할 때 아버지를 초청해요. 아버지가 유호신데 아버지가 들었을 때 순임금이 눈을 못 맞췄다 이리 나와요. 겁이 나가지고 그 기록이 중국 기록에 있습니다. 아무도 공개 안 해요. 저는 살짝 봤다. 어디서 국립도서관 책이 있었다고. 중국 기록이 있어요. 거기 그걸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 순임금은 또 열을 천자짜리를 뺐었구나. 그게 확실해지는 거야. 근데 무슨 3년상이 나와요.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유폐시키놓고. 중국 기록에 오가 순한테 선량을 받아가지고 3년상을 순 거짓말이에요. 어떤 기록이 있냐. 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순을 죽여서 원수를 갚았다 나와. 그게 무슨 순량이냐고요. 날짜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당군합의 이야기 나오는데 홍인간 사상 때문에 용서해주는 거야. 무조건 쳐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는 거야. 우리는 또 착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한테 엄청 우리 순해요. 근데 아무리 강해도 악한 놈은 우리가 욕을 하잖아. 나쁜 놈은 아무리 큰 나라 미국 놈, 소련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본 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베트남 놈 이렇게 안 해. 베트남 사람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습성이 그래요.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자, 여기서 그 칠정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8개요. 칠정은 7일 달력을 칠정이라 하는 겁니다.
1월 수화 목금토가 되죠. 1월 화수 목금토로 바뀌어 있어요. 수화가 바뀌어 있습니다. 양음, 양음 이런 식으로. 팔계는 아까 팔계 이야기도 했지만 태우복기 여기 있었고요. 그게 서기 전 350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역, 귀장역, 주역, 정역 이렇게 흘러오는데 연산역은 하나라 때 여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배달나라 때 이미 있었던 여기라 저기 임제신동시의 여기라고도 하고 황제현원의 여기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배달나라, 연산역은 하나라, 귀장역은 옛나라 때 이 귀장역이 태호복기 팔계하고 모양 위치가 똑같아요. 다시 되돌아왔다는 소리 귀자가 돌아왔죠. 주역은 또 방향 또 틀어놨어요.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역은 우리 태호복기 여기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 방향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바꿔놨어요. 주역 책 자세히 보세요. 정력은 제가 상장을 하겠습니다. 정력도 순환력이 아니고 주역처럼 방위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궁. 자, 구궁이라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뭐죠? 낙서잖아요. 낙서를 기록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가 낙소에서 얻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가 언제 사람이에요? 자, 우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돼요. 우가 우의 정체를 밝혀야 돼. 우씨도 있지만 우리 우씨 저기 후손들 있잖아요. 우가 어떤 사람이냐? 안 좋은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우가 손을 주겠다 했잖아요. 단순히 죽인 게 아니고 당문조선의 명을 받아서 죽였습니다. 왜? 순이 처음에도 반역을 했어. 어떤 반역을 했냐면은 요임금의 나라를 자기가 접수했잖아요. 세주를 설치를 해. 영주, 유주, 병주를 설치해요. 지 맘대로. 유주는 북경 쪽이고 영주는 산동반도 쪽이고 병주는 저 태호북 쪽이고 이렇게 돼요. 위치가. 그래가지고 도산에 있대. 그 당시에 서기 전 2288년부터 2280년까지 9년 홍수가 있었어. 9년 홍수 이거 치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섭정이던 순이 2284년에 찬탈해가지고 임금이 되면서 요때 곤이 누구냐면 우의 아버지예요. 섭정을 하던 때에 곤을 치수를 맡겼어요. 순이 그 당시에는 섭정이에요. 자, 그런데 9년 동안 실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280년 9년 후에 곤을 처형시켜요. 우산에서. 그리고 나서 아들 우한테 네가 해. 이래요. 네가 해봐. 우가요 13년을 실패했어요. 종합하면 몇 년입니까? 22년이 흘러도 지수가 안 돼. 그래서 순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순이 당군조선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본국에다가. 본국이 바로 상국이죠. 상국. 얘는 천자고 얘는 천재고 얘는 천자예요. 자는 자작이란 패스리예요. 지방제후 왕이요. 자, 본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황제라가 했는지 천하태하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백성도 천재폐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 태자 부부를 보내요. 당군왕검이 태자 부부를 보낸다고요. 태자 부부가 진한 마음 번안할 때 진한이 이제 저 만주 쪽에 번안은 반해만 쪽에 마은은 지금 여기 압록강이나 이거를 진한 번안 마은이라는데 사만이죠. 하는 왕 임금도 되고 비왕 천황을 보좌하는 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 땅도 되는 거예요. 나라도 태자부를 보내가지고 서기 전 2267년에 갑술년에 도산회의를 하게 돼요. 그때 오행치수법을 전해줍니다. 누구한테요? 순이 보낸 우한테. 우가 사공이거든.
사공이 직업으로 말하면 건설부 토목 건설부 장관이에요. 사공. 이 공중을 맡았다는 거예요. 건설하고 토목하고 하는 그런 담당 직책입니다.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오행 다 아시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행치수법. 오행치수법이 태자 부모가 가르쳐준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치수를 못하니까 치수하는 방법이 이게 있느니라. 상생상극의 원리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을 막으려면 흙으로 막아야 돼. 토벅수. 이런 식으로. 나무를 튼튼하게 하려면, 흙을, 뚝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도 삭고 나무도 심어야 돼.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건네진 세 가지 보물이 있어. 청부 왕인. 왕인은 뭐냐면 청부인과 똑같은데 왕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왕권을? 인력 동원해야죠. 문자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을 주는 거예요. 우한테. 네가 요 권한으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를 주게. 깊이와 길이를 재야 되니까 물 깊이 옵니다. 그래야 뚝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게 바로 오행치수법이 기록된 홍범구주가 들어가요. 홍범구주. 구주. 이 주자는 범주할 때 카테고리. 구주. 아홉 개의 가르침이 담긴 책이 건너가요. 그때 어떤 문자로 건너갔을까요? 당군조선 초기입니다. 세기전이 1267년이에요. 금간옥첩이라 그러죠. 신스라 그러는데 금간옥첩이다. 네, 금간옥첩이다. 그게 뭐냐면요. 대나무로 판을 만들면 주간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금으로 만들었어. 옥첩. 이 첩자는 첩첩자 있잖아요. 한 첩, 두 첩을 때는 첩. 금간이에요, 금간. 응? 금간. 금간이 대나무처럼 금판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옥으로 꾸민 책이란 뜻이죠. 금간 옥첩.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아니, 오행치수법하고 홍범구조가 새겨져 있다니까요. 홍범구조. 그 제일 첫 장에 오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행. 특성을 적어놨어요. 물은 어떤 성질이 있고 불은 어떤 성질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해놨어. 치수법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아마 그걸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르쳐줄 때. 여기에 써진 글이 과연 뭘까요? 당군세기의 기록을 보면 진서다. 진서는 참글이라 뜻이에요. 참글. 참 그림, 참 그림 글자다. 바른 소리 글자는 뭐죠? 바른 소리 글자. 정음이잖아요. 가림토를 정음이라 그랬어요. 바른 소리. 바른 소리 글자들. 정음이라 했는데 이거를 가림토라 그랬어요. 또는 가림다. 이 다자를 토로 읽기도 합니다. 자, 가리다는 거야. 뭘 가려요? 소리를 가리는 거지. 단기고사에는 산수 가림도 이렇게 나와요. 그게 산스크리트입니다. 산스크리트는 가림다 가림통 문자의 아입니다. 38자 이전에 건너간 거예요. 언제쯤? 서기전 2200년 경. 가림토 정립이 된 거는 서기전 2183년이에요. 82년. 그때 가림토 38자가 정립됐는데 그 전에 이미 가림토가 있었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38자로 정립했을 뿐이야. 딱 필요한 글자만 골라가지고 발음에 표기한 글자 수만 딱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글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역자 쓰는 모양도 다 다르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모형을 요거는 기역이고 요거는 니연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오행치수법이 건너갔는데 우가 태자부라한테 저를 삼육대례를 합니다. 삼육대례는 원래 신한테 하는 절이에요. 천재 지낼 때. 또는 삼육구대례라 합니다. 삼육구백.
그래서 오행 지수를 전수 받아 가지고 치수를 해서 불공덕비 옵니다. 제 책에 다 있어요. 불공덕비가 남학 형산, 그 당시에 오학이라 하고 그러잖아요. 태산, 뭐 화산, 형산, 또 뭐 있죠? 하여튼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사학 중에서 제 남쪽에 형산이 있어. 형산 구루봉에 치수 기념으로 불우 공덕비를 세고요. 그게 한 단곡이 태백일사 고구려고 봉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가 불우 공덕비를 세웠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때쯤인데 요 한 20년 사이에 이제 완전히 치수가 다 됐어요. 요 사이에 순이 당무조선이 태자부로가 순행을 하면은 와서 조공을 바치고 보고를 했어요. 치수에 대해서. 네. 그런데 말이죠. 이 불공덕비가 송나라 때 나타납니다. 송나라 때 산 꼭대기에서 물을 내려가고 인가에 막 저기 울털렸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송나라 때. 발견해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탁보를 떠가지고 또 만들게 되고. 거기에 새겨진 글자가 뭐라고요? 과도문입니다. 과도문. 과도문. 올챙이 글자. 과도문. 올챙이 글자. 올챙이란 뜻이에요. 올챙이. 올챙이 저기 옥수수 수제비 담글 때 띄어놓으면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그런 글자처럼 생겼어요. 올챙이 글자가 제 책에 있습니다. 그거 다 그려놨어요. 그걸 나중에 조선시대 때 허목 선생이 거기서 글자를 취소 선택해가지고 저기 동해 평숙토 창문을 지었어요. 그 글자들이 다 77자 속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지금 그 평숙토 창문이 있어요. 허목 선생이 지금 그려 있습니다. 동해 삼척비에. 자, 과도문인데 이 과도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기록상으로 창일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일은 누구라고요? 바로 치우천왕 시절에 동쪽의 천자였던 창일입니다. 황제는 중원의 천자고 소원은 서쪽의 천자고 남쪽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누굴까? 초균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북쪽은 대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방천재가 그 당시에는 천자 중에 천자예요. 일반 제국들은 무수히 많고요. 열두 제국 이상 됩니다. 그래서 창일은 황제현원의 신하가 아니에요. 아니고 문자를 황제현원이 배워서 간 거예요. 그 문자가 창일이 만든 문자가 과도문도 있고 조성문도 있고 저기 창성 조적비라고 기념으로 만든 빚이 있는데 그건 과도문이 아니고요. 조성문이 아니고 녹도문이에요. 녹도문. 사슴풀처럼 생겼어요. 조성문은 세 발자국 모양으로 생겨요. 그런데 그건 서체에 불과해요. 한 서체에 불과해요. 왜냐? 배달할 때는 녹도문이라 그랬어. 그런데 저기 유물에 보면은 문자가 생겨있어. 언제 그 배달로 초기. 저거는 상경 문자입니다. 녹도문이 아니에요. 배달라 초기 때 녹동문으로 간단하게 또 변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내려오면은 태오복희가 용서를 만들어요. 용서. 용이 들리는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치우천왕 때 화살을 만들어요. 꽃 모양으로. 그때 자구선이랑 비가 내리는 모양으로 우선을 만들어요. 나중에 그때 또 창일이란 분이 과도문 조성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서체에 한 서체에 해당한다 보시면 돼요. 글자 모양 자체가 그렇게 닮았다는 거죠. 그 모양이 흔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요. 이거 기념으로 해가지고 안에 정화수 떠놓고 물 묶어 떠놓고 기도하고 하는 장소예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해석해서 책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저기 18사력에 보면은 우가 우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거 거의 유치합니다. 순이 이제 임금을 이어서 임금이 된 거거든. 그래서 순이 저 홍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백성들한테 저기 신하들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가
밤잠도 안 자고 돌아다녔습니다. 13년을. 근데 성과가 없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저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은 걸 아는데. 그래가지고 회계상. 지금으로 말하면은 회계상 있잖아요. 저게 옛날에 보산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면은 태워복귀 사당이 있었던 거예요. 태워복귀 사당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요. 자허선인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자허선인이 뭐라겠냐? 태자부를 만나 뵙거라 하는 거야. 그러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를 태워복귀 사당에 들렀다가 기도를 백일 기도 들어갑니다. 백마제를 지내면서 기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현몽을 합니다. 꿈에 봐요. 누구를? 태자부를. 붉은 옷을 입은 태자부를 현몽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언제? 서기적인 1267년에. 그래가지고 오해 치수를 전수받고 치수를 다 가르침을 받고 이제 실행에 옮기니까 이게 다 치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라가 평안해지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신이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대자부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천제자네라 그랬어. 천제자, 천제자. 나는 북수정자니라 했는데 나는 천제자네라 했어요. 천제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는 천제자네라. 삼신상제께서 나를 보냈느냐 이렇게 나와요. 삼신상제 누구예요? 삼신상제가 강문할배죠. 안 그래요? 신이야 신. 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화신이라 그래요. 화. 천재의 화신이라 그래요. 천재의 화신. 몸을 빌어서 나타나신 분이 당문할배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을 보면 높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신성을 갖췄으니까 하느님이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하면 악마고요. 나쁜 사람이니까. 자, 근데 삼신창제의 명령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태백일사, 한나무기 안에 태백일사 번화세가에 명백하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문할배는 천재고 태자부는 천재자고 순임금은 천자고 우임금은 천자의 신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천재.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천재 밑에는 뭐가 돼요? 우리는 왕과 황을 같이 보는데 중국은 또 달라요. 중국은 황을 더 높은 걸로 봐. 근데 황은 원래 글자는 이겁니다. 스스로 잤다. 스스로. 왕은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왁과 모양이죠. 왁과 모양. 요게 변해가지고 흰백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중의 왕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덤벼봐 이 소리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말이니까. 덤벼선 덤벼봐 이건데 왕중의 왕이라는 뜻이 있죠. 황은.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생각해요. 조선시대 때 뭐라 그랬어요? 임금 밑에 왕 밑에 뭐가 있어요? 군이 있잖아요. 군. 왕의 아들이 군이잖아요. 그죠? 대군, 군. 그 다음에 군 밑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왕족입니다. 임금족이, 임금가족이. 그 다음 밑에가 뭐냐면은 공백자님이 나옵니다. 오제호가 나온다고요. 이 오제후 제도가 저 서양으로 건너가지고 뭐 백작이니 뭐냐 하는 거예요. 청군 아래 청군이 있고
왜냐면 이거 다 빼봐요. 빼면은 제왕, 군, 공국, 백자남 이렇게 돼요. 근데 천국의 제도야. 삼국의 제도라고요. 하늘 아래의 제도라니까. 그래서 천자를 넣어서 높였네. 천재, 천왕, 천군, 천공, 천후, 천후, 천백, 천자, 천남 이렇게 돼요. 저 아래 제후입니다. 천자는 하늘 아래에서 보내진 저 아래 제후가 천자입니다. 지방 제후예요. 이거를 증명해주는 기록이 있어요. 어디? 홍문구주에 근종 황금편에 나와. 천자는 천자는 작, 민, 부, 모, 작은 대다 만들다 이 소리고 백성의 부모가 된다는 거야. 그냥 백성의 인간들의 부모야. 신을 못 숨겨. 신의 재성 못 지내. 재성분이 없어. 천자는 누가 천천을 해요? 천군 이상만 재천을 합니다. 아, 그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중국 기록은 우리 보고 항상 뭐 사천에도 제사 지내고 온갖 제사를 다 지낸다 그랬어, 신에게. 근데 자기들은 신한테 제사 안 지내. 왜? 백성만 대설해야 되니까.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천자는 원래 제천권이 없습니다. 명을 받았어야 돼. 그래서 진시황이나 또는 한나라 때나 제 나라 황공의 이놈들이 지만대로 봉선제를 지냈어. 그는 진정한 천재가 아닙니다. 봉선제가 그 글자에서 바로 입증이 돼요. 뭐냐? 봉선제가 봉자가 무슨 봉자입니까? 봉선제입니다. 이 봉자가 바로 어떤 땅에 봉해진다는 거예요. 봉활봉자입니다. 어디에 봉해진다는 뜻이에요. 나라에 땅이 땅에 관리로 봉해진다는 거예요. 이 초자가 이게 지수 초자입니다. 봉치기란 뜻입니다. 그걸 따라서 이 뜻입니다. 봉해져가지고 또 요거는 왜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참선한다 막 그러고 또 참선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죠. 마음을 비워야 돼. 어떻게 비운다고요? 임금자를 물려주는 거예요. 선량이 여기서 나옵니다. 선량. 선량이 바로 내 임금자리를 물려주는 게, 양보하는 게 선량입니다. 자, 그러면 봉선제가 뭘까요? 바로 고천제를 하는데 봉해졌습니다. 제가 또는 봉해주세요. 뭡니까? 문어해달라는 소리요. 그 다음에 선 제가 천자로 선량 받았습니다.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윤회해주세요 하는 게 바로 봉선제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신상제 또는 천신 이렇게 바로 구하잖아요. 이분들은 내가 제후로 봉해졌습니다. 천자로 봉해졌습니다. 또는 천자로 선량 받았습니다. 성인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진시황이 아니 나 천자 싫어. 나는 황제야. 왜 천자가 싫냐면은 춘추 전국시 때 원래 하원주가 왕이에요. 하원주가 왕이야. 그 등급이 왕이 천하왕이야. 천자예요. 천자. 그런데 진시황이 육국을 평정하고 통일했잖아요. 그러면 천자보다 높아야 돼. 왜냐면 주나라 전국시대 때 옛나라, 제나라 이놈들이 다 나도 왕이다 했거든. 나도 천자다 이 소리예요. 나도 왕이다는 거. 그러니까 황제가 저 진시황이가 왕정이 영정이죠. 평정을 해놓고 내가 천자다 하면 꼴이 우습잖아. 황제다 그랬잖아. 황제. 황제는 저 삼망 오제에서 딴 거예요. 나는 황제다 이래 했는데 나중에 유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방이 진화를 흡수했잖아. 접수해버렸잖아. 아, 천자는 천자인데 이걸 천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천자 밑에 왕을 봉합니다. 그러면 천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단계 올라가잖아. 황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자를 합니다. 아, 제일 최고의 왕을 천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중간에 진시황 때문에 한나라 때 승격이 됐어요. 황제로. 원래는 일반 왕인데 황제 밑에 왕을 두잖아요. 황 밑에
일반 왕을 두고 판지 밑에. 그러니까 중국, 우리는 제왕이라 표현을 하고 중국 기록은 황제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황제. 황을 더 높은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원래는 제가 더 높아요. 제 천제, 천왕, 천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국 기록은 항상 황을 높은 걸로 해서 황제. 확자를 먼저 내세요. 자, 요렇게 어디 갔어요? 구궁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구궁왕이 낙선 우가 어떻다 그랬는데 원래 이 낙선은요 어디에 섰냐면은 이 상극으로 된 역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상극역이야. 방향을 거꾸로 돌아가요. 요렇게 도는 게 원래 동서남 북동남서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요렇게 흐르는 식으로 해서 상극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전쟁에 서는 역입니다. 김문동갑에 쓰는 역이에요. 그걸 누가 썼을까요? 지우천왕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황제현은이 뭐 아닙니다. 황제현은 백전백패했어요. 지우천왕이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하로 삼은 겁니다. 지우천왕도 이미 구궁에 여기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십간. 십간 여기 증명이 되는 게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갑을 병정 길경신인데 이게 식간이에요. 열흘. 열흘씩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열흘. 갑을 병정 길경신인데 갑을 병정 길경신인데 세 번을 하면은 30일. 한 달 양력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식간 여기야. 여기에요. 60갑자가 여기입니다. 날짜로 별로 매기는 거예요. 12지는. 자, 여기서 간과 지의 뜻. 간과 지의 뜻. 십간은 11, 열흘 순자예요, 열흘 순자. 열, 11을 글자가 변해가지고 요 순자가 된 거예요. 11이 변한 거예요. 글자가 많이 들어. 십간은, 간은 왕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지는 지탱하다.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땅의 왕으로 본 거예요. 땅의 우두머리. 간은 하늘의 우두머리. 이 뜻입니다. 그래서 10간 12지를 합하면은 60갑자. 60갑자. 자, 여기서 13기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윷놀이로 알고 있는 윷놀이 판이 바로 13기의 일련을 나타내고 있어요. 부두지에 그 역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게 뭐냐? 아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역법의 기본 숫자입니다. 1, 2, 3, 4, 5, 6, 7, 8, 9. 9 안에 다 들어간다. 9, 9가지 안에 다 들어간대. 세 개, 세 개, 세 개다. 1, 2, 3, 4, 5, 6, 7, 8, 9. 성수, 독수, 체수. 완성수다. 1, 4, 7은 달력의 원천 숫자고 2, 5, 8은 보완된 숫자고 3, 6, 9는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된 숫자예요. 자, 봅시다. 아까 규구가 돌고 뭐라 돌고 했잖아요. 윷놀이판이 아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으로 그려진 그림이 15,000년 됐습니다. 곤돌 두께에 15,000년 된 윷놀이판이 있다고요. 저기에 홍산옥기가 있는데 저게 6,000년 됐어요. 그 이전 약 만년 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로리 벽시도 15,000년 됐고 흑피옥도 15,000년 됐고 윷놀이판 그림도 15,000년 됐어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유물로 남아지려면 그 전에 이미 그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 항상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분명히 몇 자도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자세한 게 밝혀져요. 자세한 게 또 더 자세한 게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15,00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3만 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으로 따지면 역법
달력을 추정해서 올라가면은 서기 전 25,858년에 역도비 시작됐습니다. 그걸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13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 이렇게 7일 달력으로 이렇게 돌아요. 요거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요게 네 번을 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하루 이틀 사 이렇게 치면은 벌써 일주일이야. 네 번을 거치면 한 달이 돼요. 그게 한 달이 안 하고 일기라 그래요. 일기. 요 기를 달과 달 달려갈 때 달하고 구분해서 기라 표현이 하고 있더라고요. 13기. 왜 13기가 되느냐? 여기 28수예요. 28일 달력이라. 28일 달력이에요. 한 바퀴 돌면은 28일이 지나갑니다. 28수 달력인데 13번을 돌아야 돼. 그래서 364일이 나와요. 364를 다 더하면은 수리로 한자 한자씩 수리로 더하면은 9고 13이 되죠. 요게 4가 돼요. 그죠? 요게 4. 그리고 1주 7일, 1주 7일 수리상으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년이 밖에는 맞는데 오차가 있어요. 13번을 돌았는데요. 13번을 계속 돌면서 갔는데, 아, 이게 오차가 생긴 거예요. 오차가. 약 30시간 정도 오차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더 돌아야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루가 더 채워지는 거예요. 하루가 더 채워져요. 이게 원래 달력입니다. 여기 4년을 가요. 그죠? 3년씩. 다음에 4년. 이렇게 되는데, 요걸 다 더하면은, 여기 5가 되잖아요. 여기 역법의 숫자입니다. 근데 방향을 따질 때는 여기 바뀌어요. 요거는 역법을 따질 때는 이렇게 되는데, 방향을 바꿀 때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6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365일이잖아요.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돼야만 똑떨어진 건 아니에요. 또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원으로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꽈배기로 돌아버려, 꽈배기로. 60값 줘도 똑같은 거 없어요. 다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거야, 이게. 근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가벌 병정무, 기행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신 유술에 해당하는 그 특유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 참 희한하죠. 그, 어떻게 보면은 피가 있다 볼 수도 있고, 미리 예측한 거잖아, 어떻게 예측, 어떻게 보면요. 과학, 그게 맞다라면 예측한 거예요, 과학이기 때문에. 요거 366을 다 대봐요. 9, 15니까 6이 되잖아. 요런 식으로 역법이 요 숫자 안에 딱딱 맞아떨어져요. 자, 부도지에 보면은 이렇게 147, 258, 369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16상이라 했는데 16방으로도 이렇게 설정하기 때문에 잘 안 쓰죠. 16상은 자, 83을 구별해서 16상 별로 많이 안 써요. 자, 19년 7,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역법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음력과 양력을 쓰는 정수예요. 이걸 모르면은 만나서 헷갈려요. 뭐냐면은 달은 30일도 아니고 29일도 아니고 반 정도 29.53일이야. 그래서 1년에 열 하루씩 차이가 나요. 그것을 3년 2.7년마다 평균적으로 하면은 양력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19년 윤달을 이렇게 넣어요. 19년이면은 네, 365를 뽑힙니다.
발수로 꼽히려면은 이게 63 365 20을 곱합니다. 음력과 양력이 일치하는 날짜가 날짜 수가 묘수다입니다. 즉 뭐냐면 19년에다가 7번 문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총 날짜 수가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양력하고 음력이 다시 시작하는 차원이 돼요. 자, 여기서 역법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 일치하느냐? 간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지는요, 365일도 있고, 366일도 있고, 360이 아니잖아요, 그죠? 60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5일도 차이 나고, 6일도 차이 나고 하는데, 이게 맞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제가 계산했는데, 몇 년마다 맞아 떨어지냐? 4,560년. 계산한 사람 없어요. 저밖에 계산 안 했어요. 4,560년마다 양력과 음력의 간지가 똑 떨어져요. 계산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요. 바로 서기전 25,858년 개해년 11월 1일이 갑자월 갑자일입니다. 요거 제가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내느냐면은 이거를 계산하려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셔야 되고, 여러 기록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사주팔자 공부하신 분 계시죠? 그죠? 자, 갑자월과 갑자일은, 갑자월이 60갑자 중에서 어느 해에 들어있습니까? 갑자년에 없어요. 개해년에 있습니다. 개해년에 갑자월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 1503년 요 개해년이냐. 이때가 11월 1일이 갑자월이에요. 갑자일입니다. 이탈력이 역산을 해서 양력으로 맞춰가지고 해놓은 달력에 음력하고 맞춘 달력. 요거하고 서기전 25,858년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응? 무슨 관계냐? 요 더해 보세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요 겹치기 때문에 이를 빼 개년 갑자년. 서기 전, 서기 후 따지기 때문에 요게 요거 요거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4,565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똑 떨어지면은 요 달력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4,560년을 6을 곱하면 돼요. 6636, 6530, 6424, 27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3일신고 봉장기. 3일신고 봉장기. 네, 3일신고 봉장기 들어봤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한우 할아버지의 역사를 알아야 돼. 당군 할배의 역사만 하면은 못 풀어. 3일신고 봉장기 기록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냐? 태백산에 내려오신 분이 한우 할아버지예요. 한우 할아버지. 한우 할아버지가 366 갑자에 내려오셨어. 366 갑자에 내려오신 분이 한우 할아버지예요. 한우 할아버지 언제 출연했었어요?
배달날 언제 세웠습니까? 3897년 갑자네요. 요 366 갑자가 21,960년이에요. 응? 유식 갑자를 계속 돌리는데 366번을 돌았다는 거야. 요 두 개 합하면 서기 전 3897 25,857년이 갑자년이네. 갑자년. 갑자년. 근데 갑자월 갑자일은 1년천 개인 그하기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 11월 1일이 개해년 갑자월 갑자일입니다. 역수가 시작됐다 나와서 부도지에 후천이 후천의 역수가 시작됐다. 그 후천이 시작된 때가 서기 전 27,178년. 실제로 후천은 이때 됐는데 역법은 서기 전 25,858년. 어때 후천의 역법이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 그 후에 366 갑자 흘러서 한원 할아버지가 출연하신 거예요. 태백산 배달하러 세울 때. 아, 역법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또 방정해주는 기록이 또 있죠. 흥남구기에 63,182년. 이거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역법상으로 계산을 해야 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중국 기록 갖고 갖다 대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중국 기록은 미개한 기록이다. 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63,182년 또는 혹은 3301년. 어느 건지 모르겠다. 이건데 63,182년이 바로 마고시대 연대 인대기. 그거를 방중해 방정 보조해주는 기록이 있어. 그게 중국 기록이 있어. 황금 경리세서. 요 임금이 언제 즉위했느냐? 2357년. 이때부터 64,800년. 요 임금 이전 시대가 64,800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하면은 67,157년. 이것이 중국 기록에서 남긴 연대기예요.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63,182년에다가 더하기 7,197년 더하면 7037 군대 1년을 빼야 돼. 중복된 8년. 요게 바로 천부의 연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국 기록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는 마고시대 때부터 이미 문명생활을 했어. 부도지에 보면요. 마고한리가 희노의 구분이 없다고 있어. 희노. 희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삼일신고 진리헌에 보면은 무선악, 무청탁, 응? 무후박 이렇게 기록이 나와. 희노의 구분이 없다는, 후노가 없다는 거야. 응? 그게 뭐냐면 신선의 경지였다는 거야. 마고한미는 신선이었습니다. 삼신한미예요. 최초의 삼신한미라. 자, 그분은 이미 이때 신선으로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마고성이라, 마고대성이라 그럽니다. 성곽의 도시예요. 그 성곽의 도시가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수도란 말이야. 수도. 그 당시의 수도. 거기가 수도고 사방에 성문을 둬가지고 출입을 통제했어요. 하늘나라예요. 수도예요. 땅나라가 따로 있어요. 땅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었어요. 예. 그런 유물이 흡표옥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흡표옥에 다리를 구부린 원시인 같은 인물들이 도끼를 들고 농장기를 들고 있어. 예. 나무잎으로 된 허리띠를 메고 있고 옷을. 그런 게 묘사된 흑표들이 많습니다. 우선 마고성은 수도고 지방에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수렵생활도 하고 그 당시로 이제 서양의 어떤 역사 관념으로 볼 때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연대기를 중국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몇 년 차이가 나죠? 약 3000년 차이 나잖아요.
한국시대, 황궁시, 유인시, 한인시 시대가 3031년이거든. 그게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비. 그래야만 129,600년 또는 13의 만배인데 그 역수가 맞아떨어집니다. 후천시대 여기 딱 맞아떨어져요. 이걸 계산하면은 3,00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져요. 그때부터 후천이 시작됐다고 봐야만 역법이 이때 정립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3,300 차이 나면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 당시에 이미 기화수토라는 사상 철학이 있었어요. 사상 철학. 음양도 있습니다. 율려. 율려가 음양이에요. 율은 양이고 려는 음이고 율은 남자가 맞고 려는 여자가 맞고 음양 구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소리, 음을 다스린 거죠. 맡은 거. 그런 식으로 음양 체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상 체계도 있고 사상 체계가 뭐냐면은 기화수토입니다. 그게 천지 소화에 따지고 기, 화, 수, 토. 요거는 인도 철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지, 수, 화, 풍. 저기 그리스 철학도 비슷해요. 그죠? 사원 철학 했잖아요. 이게 이미 있었습니다. 요게 사상입니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사상이에요. 기화수토가. 아, 태양이 기둥물이잖아요. 기둥물이. 에너지 둥물이. 불, 물, 흙은 뭐 지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지구가 땅이잖아요. 달도 땅이에요. 떨어져 있는 땅이라. 달도. 달이 하잖아. 달. 아까 달이 땅이라 했잖아요. 달 양다 할 때 달. 그 달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아, 이게 진짜 재밌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천부음이라 그래요. 우리야 정음은 천부의 음이에요. 에? 달. 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상형문자를 할 때. 근데 여기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 달이잖아요. 디귿. 달. 이렇게 읽었다니까. 자, 아유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쉬운 거 있죠. 너무 쉬운 거. 응?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요거. 이거 뭐예요? 이걸 다 알잖아, 그죠? 아사달 문양이다, 이거 다 들었죠? 왜 아사달입니까? 아. 스. 달. 요거를 디귿으로 읽으면 달이 되고, 비읍으로 읽으면 발이 되고, 불판. 불판이나 불판이나 똑같지. 그리고, 별이라고 됐어요. 별. 요거를 별이라고 됐어요. 들판을. 들을 별이라고 됐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별이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다섯 봉우리. 별이잖아요. 해달 별이요. 아스달이 해달 별이야. 그래서 제 그 단체 이름을 해달 별, 아니다. 해달 별. 운함을 해놓은 거예요. 해달 별을. 요 아침 조자가요. 아침 조자. 요게 아침 조자를 변해요. 사실은. 아침 조자가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아침 조자가 변해요. 요게 아, 사, 달. 달이, 아, 사, 달. 요게 조자가 변해. 이해되죠? 아. 이건 사고, 아고. 요거는 달이고. 아사달이란, 이게 아사달이란 뜻이야. 원래. 아사달이 무슨 뜻이에요? 아침 땅이라는 뜻이야. 근데 아침 땅은 빠지고 아침조로 바뀌죠. 그게 왜 그렇게 바뀌느냐. 왜 아침조로 했을까요? 아침은 맞아요. 아침은 이전에 아치라 했고 아치는 아시에서 나오고 아시는 아사, 아슬. 그죠? 자 그런데 왜 조라 했을까요? 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조. 아. 조. 달. 달은 빠지고, 아조. 아조가 조로 생겼습니다. 아침조. 아시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상경문자를 지칭할 때 훈과 음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글자를 딱 지칭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글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와요. 자, 요건 됐고요. 24세기 다 아시죠? 양력입니다. 24세기를 음력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 이거 절대 거예요. 24세기는 약 보름 만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명칭을 정해놓은 게 24절기예요. 28절을 이야기했고 36궁. 이 36궁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36궁은 28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당군조선의 영역이 36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천리. 서쪽에서 태백산까지, 자, 백두산까지 삼천리.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삼천리, 북쪽으로 삼천리, 저 구수지방까지 삼천리. 이렇게 육천리가 바로 36주 땅입니다. 수치상으로 36주. 그 안에 바깥을 제하면 28수가 돼요. 8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를 빼고 진안, 마한, 분안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 열넷,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여덟. 36에서 8을 빼니까 28수. 28수하고 관련된 게 우리 당군조선의 영역 36주. 그 당시 당나라는 몇 주라고요? 당나라. 요임금의 나라가 몇 주라고요? 9주. 9주면은 요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1. 36주 안에, 우리가 36주인데, 4배나 큰 당군조선이에요, 사실은. 4배나 큰. 땅 넓이가. 즉, 뭐냐면은, 그 당시에 티벳도, 저 양자강 밑에도, 이게 다 당군조선 땅입니다. 당나라, 그 당시 요임금 나라는 태원, 황하강, 태원 주변 구주, 구주가 저쪽 서안 태백산, 동쪽에 태산, 태산도 아니야. 남쪽에 형산, 북쪽에 항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주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둘레에 본국은 송화강 아사단, 진안이고, 발해만 유액이 번안이고, 지금 압록강 이름이 마안이고, 그 다음에 서용, 이라고 구분한 게 서쪽에 있는 거고 화학은 남쪽이 남만이라 했는데 남이고 저기라 해요. 저기 이게 우리가 구족이 있었는데 구족이라 하죠. 우리는 구이라고 안 했어요. 구족이라 구족 아홉 족속이라 아홉 개래. 이 구족이 사는 방향이 구족을 이렇게 해놨어요. 황족. 황은 누른 황자. 그 다음에 방족. 우족 또는 간족이라고. 현족. 그 다음에 남족. 적족. 적족. 그 다음에 서쪽에 백족. 견족.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해놨습니다. 풍족도 있어요. 풍족이 이제 남족이라고 해요. 지우천왕의 후손을 남족이라고 하고 태국의 후손을 했을 때는 풍족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 구족이 중국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대종교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참전개경 총론에 나옵니다. 참전개경 총론을 지금 풀이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24살 때, 5살 때
남산 도서관에서 3일 참재경 총론을 봤어. 그때 보고서 이거는 역사다, 역사, 역사. 왜냐면요, 역사를 유기하게 엄청나게 짭초를 해가지고 그걸 쓰게 났어요. 거기에 한인, 한우, 당군, 태화국기, 여화 쭉쭉 이어가지고 고소문까지 나와요. 그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 거기를 인용한 기록이 바로 신사기입니다. 대종교 경전이 신사기가 있어. 그 내용이 참여경 총론 기록하고 일치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대종교 세우신 분이 백궁신사 이런 분들이 옛날 기록을 보고 신사기를 만든 거예요. 자, 거의 다 돼가는데 뭐 56주는 52주는 뭐냐면은 1년이 7일씩 52주가 흘러요. 그 역법이 달력이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역법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60갑자 64개는 8864 역에 대해서 역하고 역법은 조금 다릅니다. 역은 바뀔 역자 변한다는 뜻이고 규칙적으로 변해요.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체계화시키면 달력이 되는 겁니다. 해가 하루가 없다가 이거는 하루인데 계속 계산을 해다 보면 이게 달력이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366일 이러시고 그 다음에 요 365일까지 했죠. 13만 년 12만 9600년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월일 때. 360 곱하기 360이 정원일 때 12만 9600년이 나와요. 응? 요거는 가능합니까? 어때요? 가능해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정원으로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다. 까베기로 돈다 그랬잖아. 까베기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만 9600년은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은 13을 달력의 완성수로 봐요. 아까 13기를 했잖아요. 마고래기. 이거는 13의 만배입니다. 13의 만배. 육법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주팔자. 사주팔자는 60갑자, 60갑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다 더하면은, 한 250만 개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같은 사주팔자가 많죠. 근데 초로 따지는 것도 다르죠. 태양공전 주기, 아까 봤죠? 태양공전 주기. 태양공전 주기가 몇 년이라 그랬죠? 2억 2,600만 원. 그럼 지금까지 약 20바퀴 이상을 돌았다. 그 중에서 지구는 나이가 한 10억 년 더 적죠? 인간이 출현한 때가 약 500만 년 전으로 보면은 조금 움직이는 거죠. 자, 이 태양이 이렇게 돕니다. 우리가 지금 13이라는 숫자가 우리 우연의 숫자가 아니고요. 역법상으로 그렇게 1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되냐. 요 지구 있잖아요. 지구. 지구는 3차원의 세계죠. 입체니까. 그런데 지구 주위를 뭐가 돌고 있어요? 달이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도는데 어떻게 돈다고요? 움직이면서 돌아요. 그죠? 평면으로 보면은 평면이 아니고 선으로 보더라도 2차원이에요. 태양. 이 태양도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요. 아까 돌 때 어떻게 돈다고요?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3차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은하계도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성, 저기, 은하계하고 교차해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돌아요. 그것도 3차원이에요, 따지고. 이것도 입체로 돈다니. 자, 그래서 더하면은 7, 10, 13이죠.
지구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구상에서 다른 신체들과 연관해서 보면은 13차원에서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주나이는 몇 년이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뭐 130억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죠. 우리가 관측한 것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 끝날지는 누가 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언제 끝날지는 하늘님, 원래 한을 하늘님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한, 원래부터 존재한 모든 만물의 원천이신 하느님만 아신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기 요 책만 좀 어떤 거 치우시고 이쪽으로 치우든지 앞으로 좀 치우시고 여기서 밥상을 차릴 거예요. 자, 인사. 여기 책을 앞으로 전달해 주신다. 아니, 갔다가 나는 그리고 저쪽으로 물은 여기 있고 거기. 막걸리 저기 김희재 씨가 사와. 김희재 씨가 다 사와. 아니 오늘 왜 천국이라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저게 중요하고 진지해가지고 시간 다. 제가 시간 다 까먹었어요. 천국이었거든요. 천국이었거든요. 아 천국 아. 천국의학도 중요하다. 내일도 있고 또 있잖아. 내일은 학교문에 다 천국의학. 아니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앉으면 되지. 여기 심취 해가지고. 그건 내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래. 아이 어깨 아파서 어깨가 삐뚤어졌네 그럼. 저기 가세요. 저기다 저것도 치우시고. 아니 저기 아니 말이 아니 주만 말고 내가 일어나서 가서 뭐 저를 치워. 저를 치워. 아니 그 우리 치우시다. 이것도 치우라고. 이걸 치워야지. 여기서 밥을 먹는데요. 치워야지. 옆에다 땅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모른다니까 이거 정말 대문 문제가 없는 거죠.
몰랐어.